오늘은 몽골 대선일입니다. 그래서 휴일이고요. 비가 많이 와서 지금 강이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새벽에만 해도 눈이 왔었어요. 눈이 와가지고 되게 추웠는데 오늘 또 굉장히 뜨겁네요. 생각보다 몽골 대선 캠페인은 대선 운동은 되게 조용하게, 홍보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바로 투표일이 됐고요. 얼마 전 사퇴했던 인민당 전 총리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뭐 뚜껑을 까봐야 알겠죠. 휴일인데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재밌을 일도 아니고. 몽골은 투표일이 있으면은 뭐 총선이 됐던 대선이 됐던 투표일 당일을 포함해서 앞뒤 하루씩 해서 3일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저도 들은 얘긴데 뭐 언젠진 모르겠어요.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이제 진 정당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홈플라자 옆에 조금 인테리어 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좀 뽑으려고. 원래는 뭐 제가 안 부르려고 했어요. 뭐 제가 아는 데라 봤자 뭐 한국 분들이 하시는 업체 뭐 한 군데 있는 거고 원래 한 분 더 계셨는데 작년에 뭐 좀 사고를 치시고 야반 도주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아는 저기 몽골 인테리어 업체 좀 해봐라, 견적 좀 받아봐라 했는데 직원들이 바쁘다고 저보고 아는 업체 없냐고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분 업체를 불러서. 차가 안 막히니까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조금 여유있게 나오긴 했는데. 자이승 다리 앞에도 사쿠라 타워라고 있는데 이게 사쿠라라는 이름이 붙은 게 왠지 일본 돈이 들어와서 지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또 이제 일본 관련된 주제를 하나 찍어볼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축 건물이고요. 새 건물이고 좋은 건물이면 의뢰 카페베네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아무도 안 왔을 거고 또 커피를 한잔. 잔돈이 있나? 사람이 많네요. 그 몽골에서는 카페베네가 잘 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망했다는 소리도 있고. 업체에서는 시간 딱 맞춰 왔네. 몽골에서 보게 되면 나름 깔끔하게 잘 해놨죠. 근데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 문을 이렇게 우드 느낌이 나게 뭔가 굉장히 미스매칭인데 뭐 컨셉이 그런가 봐요. 화장실 있고 여기 나름 탕비실 같이 공용 탕비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제곱미터에 4만 투그룹 정도 합니다. 임대료가 관리비 전기세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았고 이게 뭐 발레 이런 학원인가 봐요. 강물이 많아서 강가에서 놀기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차들이 많이 만나요.
tired of trying just for you to leave. I was so sad just staring at my phone. Now I'm glad you're gone, I'd rather be alone. So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need. Tired of trying just for you to leave. 초장은 길게 안 썼고 짧게 쓰냐?